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쟁경태입니다. 오늘 제가 나무를 4층 들고 나왔습니다. 화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분갈이 하기 위해서 화분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 작은 소품 화분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네, 이런 화분들은 제가 담주 선생님께 좀 부탁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존 분재 화분이죠. 기존 분재 화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도 요즘에 참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화분들이 갈수록 자꾸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무 분갈이 할때 화분을 굉장히 큰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작게 쓰거든요. 화분을 굉장히 작게 씁니다. 제가 왜 작게 쓰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삽목부터 시작해서 근 10년 만에 완성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까지 소재분에 심겨서 이렇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완성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을 때에는 이제 화분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1번 가지와 2번 가지 지금 현재 이런 형태는 워낙 작은 소품에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다박하게 가지를 받았지만, 보통 분재들 보면 1번 가지, 2번 가지 이렇게 나무 수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폭의 3분의 2 정도 크기 또는 4분의 3 정도 크기로 화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워낙 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단 지금은 이 배양분이기 때문에 화분이 많이 크죠. 지름이 큽니다. 이렇게 지금 이 포트에 심어놨는데 이 정도면 이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화분이 큰 편에 들어갑니다. 아주 옷이 안 맞죠.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나무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하고 화분하고 어느 정도 옷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흙을 제거하고 화분에 한번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린 이 화분이 제 소나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 소나기에 굉장히 화분이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이 나무가 이 화분에서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분재는 정말 악이 다루듯이 다루어야 된다고, 또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정성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이 작은 화분에 심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물주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주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만 잘 주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그물 주는 시간대를 잘 알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저기서 어떻게 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여기 심어서 물 관리만 잘해주면 정말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심게 되면 물을 주면 산소 공급이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위에 그름을 놓아주죠. 그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물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나무가 살아가는 데서 아무 걱정이 없는 요인들을 다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관리만 잘해주면 정말 살아가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된다. 그런 조건만 우리가 잘 맞춰줄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작은 화분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조금 큰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분이 안에 들어가죠.
조금 큰데요, 야분이. 그러면 좀 큰데 심으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나무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씨 높이가. 그런데 여기 심게 되면 느낌이 어떤지 안 보시겠습니까? 네, 화분 높이가 좀 있습니다. 높이가 좀 있는데 여기 심게 되니까 네, 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옷이 크고 무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작은데 굉장히 옷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은 이 정도 나무에 이 정도 화분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화분은 굉장히 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 화분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죠. 이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뿌리가 옆에 폭이 있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재를 심을 때다 밀어버리고 심을 때 밑에 뿌리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얕은데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 받침입니다, 밑에. 받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질 않는데, 분에 있는 나무들은 찌꺼는 그리 필요가 없거든요. 이 찌꺼 나온 것들은, 이렇게, 따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선 이제 낮되면 따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화분에 이끼가 굉장히 잘 낍니다. 이렇게. 나무에도 이렇게 이끼가 타고 올라가죠. 여기도 보시면 나무 줄기에 이끼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끼가 잘 증식을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끼 그리고 물때 같은 거 깨끗이 씻어서 깔끔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이끼가 많이 끼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처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처 부분들이 있는데 이끼가 항상 끼어 있으면 수분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빨리 나무들이 썩을 수도 있고 또 산소 공급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밑에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끼 같은 건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흙은 제가 제곱도 중자를 준비를 해서 밑에 바닥에 조금 깔아 주려고 합니다. 바닥에 깔릴 정도만. 이 정도로 이렇게 중자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도 소립. 아주 작은 솔잎입니다. 여기에 이제 흙을 심을 때 다른 마사 같은 건쓸 수가 없습니다. 마사흙 같은 경우는 보습력이 없어서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죽이거든요. 이 라일락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보다 유독 물을 좋아해서 일반 그 마사흙 같은 데 심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마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적옥토 같은 경우는 녹소토보다도 더 물을 오래 가지고 있죠. 아주 질질하게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흙에 써주면은 물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나무를 더 건강하게 살릴 수가 있죠. 이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이렇게 보습력이 좋은 흙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점을 알 수 있냐면요. 화원에 이제 나무들이 많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제 이런 친구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새싹들이. 새로 자라나온 연한 순들이 고개를 숙이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유별나게 이제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떼죽나무라든지 이런 라일락이라든지 장수매라든지 또 앵두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으실 때 나무가 뒤로 넘어가도 안 되고요. 앞으로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도 안 됩니다. 네. 보셔가지고 심으실 때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칫 잘못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또 옆으로 좌우로 예, 또 뒤로 넘어가면은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심으실 때에는 가운데 센터에 놓고 잘 보시고 심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눌리주면서 심으실 때는 이제 철사를 바위나 니프 같은 걸 물려가지고 당기면서 돌리면 저절로 조이거든요. 힘을 많이 안 들여도 네, 당기면서 잘 돌려주면 이렇게 조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철사를 묶을 때에도 짠뿌리보다는 굵은 뿌리 있지 않습니까? 굵은 뿌리에 감아서 이 짠뿌리들이 많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요령이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얼굴이 제가 이쪽이거든요. 보시면 이쪽이 뿌리가 좀 많이 약해 보입니다. 예, 가분수식으로 뿌리가 양사방팔방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가 못하죠. 예, 이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뿌리의 약점을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돌 같은 걸 사용해서 연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흙을 제대로 이제 담아서 심어주면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적옥토도 흙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물은 연질이 있고 강한 강질이 있습니다. 네, 강한 걸 써주셔야 됩니다. 강한 걸. 제가 이렇게 힘을 줘도 잘 깨지질 않거든요. 네, 이 강한 갱질을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약한 걸 쓰면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약한 연질은 다 바스러져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 줄 때 얼마 안 가서 물도 잘 빠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쓰실 때는 강한 갱지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심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뿌리가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돌을 연출해서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좋습니다. 돌도 잘 맞는 돌을 찾아서 해줘야 되겠죠. 아무 돌이나 끼우는 것이 아니고 네, 잘 맞는 돌을 찾아서 해주는 게 요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돌은 아니지만 하나를 이렇게 끼웠습니다. 끼우다 보니까 왜소한 뿌리가 이제 바위를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바위를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자란 것처럼,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데 나무를 센터 가운데 심는다고 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가지고 심으셔도 돌을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연출해도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운데 놓고 돌을 하나 끼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 너무 이제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으면 이끼를 조금씩 놓아 가지고 연출을 해주면 또 되겠죠. 사실은 화분을 많이 갖추어 놓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많은 화분이 없어서 장수매 같은 경우 좀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네 점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제일 처음 분갈이 했던 친구 보면은 뿌리가 왜소해 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돌을 하나 넣었다고 했죠. 화분이 굉장히 작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심어보니까 이 화분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심어서 예, 보시는 게 훨씬 예쁩니다.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보습력이 좋은 제곡들을 썼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서도 훌륭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예, 이제 여기가 뿌리 부분에 부족한 부분 돌을 놓으니까 나름대로 훨씬 보기 좋아졌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은 네, 이런 경우는 보시면 같은 라일락인데요. 이 짝뿌리라고 하거든요. 뿌리가 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분지에서는 좋지 않은 뿌리거든요. 원래 제일 좋은 뿌리는 양사방팔방으로 나온 뿌리가 제일 좋은데 이 나무는 이제 짝뿌리, 뿌리가 두 가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단점을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커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약간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약간 사간식으로 옆으로 쓰러진 부분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뿌리가 보면 두 개가 굵기차가 다릅니다. 이쪽이 가늘죠. 네, 이쪽이 가늘고 이쪽이 굵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또 한쪽은 길게 뻗어 나왔고 또 한쪽은 굉장히 짧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저쪽으로 기울어졌지만 네, 왼쪽에서 이 붉은 뿌리가 나와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옆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짝뿌리지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이 없어서 제가 여기 심긴 심었는데요. 약간 이제 뿌리가 입이 좀 이렇게 벌어졌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는데 약간 위로 각이 죽다 보니까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맞지는 않는데 화분이 없어서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깊이 묻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앵두나무거든요. 앵두나무인데 올해 이제 지난해에 물을 제대로 못 줘서 가지들이 많이 망가진 상태고, 이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새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금방 또 나무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강 외로 분홍꽃이 피거든요. 이 적색 화분하고 생강 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라일락. 이제 여러 가닥이 나왔죠. 주류팽케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소재 화분에 있다가 지금은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올해 화분을 갈았기 때문에 나무가 좀 회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가지가 많이 나와서 좀더 채우면 이쪽이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장가지를 조금만 더 채워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생각 외로 화분을 작은 화분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삽목부터 시작해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작은 소품으로 만들어서 삽목부터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년 되어서 이제 완성분에 배양 기간을 끝내고 이제 완성분에 이제 심어서 분재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소재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점을 분갈이해 보았는데 집에도 이제 분갈이할 나무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